정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별엄마 혼자냐고, 우리 두소송은 어딨냐고 우리 반짝이 이모삼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을 바람 예 지금 걸리고 있지 않는데 오랜만에 가을 바람도 쐬고 캠핑 감성도 좀 느껴보고 햇살도 망했어. 아이 망했어. 난 갈 거야. 다 가라 그래. 너네 반짝이들 안 보고 싶어서 소라. 너는 보고 싶었지 진짜. 소화 한번 해줘. 소아. 소화. 소화. 소아. 소아. 이렇게 언제나 정돈되지 않은 날것의 인간미를 추구하는 별피튜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이구! 반짝이들한테도 보여줘야지. 반짝이들 송이나비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쉬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 좀 많이 못 챙겼던 것도 있어서요.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고 집에서 전업주부 모드로 습진 나아가면서 설거지, 빨래, 청소, 각종 그 조립식 가구들 조립하면서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름의 뭐 충전이라면 그것도 충전이었으니까요. 송이 많이 컸죠 여러분. 송이야 송이 이제 몇 살이지? 이제 송이를 애기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송이는 애기가 아니라 뭐죠? 언니. 동생은 없지만 동생은 절대 없을 거지만 어쨌든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이 예쁜 장소에서 또 특별한 콘텐츠들 만들어서 또 우리 반짝이들께 보여드릴 건데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애정하고 애용하던 저는 또 특별히 우리 또 하시들이잖아요. 우리 집 사람들이 하시 저만 빼고 하시들인데 하림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출시된 푸디버디라는 어린이식 브랜드가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그 이유식과 성인식 사이의 그 공백 어린이 시장을 공략한 브랜드예요. 저희한테 정말 너무 딱 필요한 거죠. 저희 집에 어린이가 3명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어린이 입맛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맛있게 먹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지금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어오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직접 먹어보고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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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외호박은 얼마예요 선생님? 외호박은 3.5만 원이에요. 3.5만 원이요? 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 안 슬프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운맛은 많이 먹었는데 연결 둘 다 섞어주게 됩니다. 우와 된다. 짠짠. 됐다. 시켜줄래? 송이야. 송이야. 오빠 송이 얼굴 보여. 네, 반짝이 여러분들. 원활한 소개와 진행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잠시 놀이의 세계로 빠져들게 보내버렸어요. 우리 PD가 저에게 언니 키즈 유튜버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뷰리 언니가 되어서 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을 줄 몰랐어요. 라면도 있고 그리고 배추 된장국, 소고기 미역국, 한우, 설렁탕, 유기농 쌀밥. 그리고 우리 엄마 반짝이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푸디버디 브랜드에서 또 아주 앙증맞은 굿즈들이 있대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굿즈들인데 컵라면에는
우리 아이들 요즘에 많이 신는 크록스 신발 있잖아요. 크록스 신발을 장식할 수 있는 귀여운 지비츠들이 있고 봉지 라면과 튀김류에는 귀여운 스티커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동물 스티커. 이것들 또 모아보시면서 또 아이들이랑 재미난 추억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 정말 다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한 3편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럴 순 없고 새 아이가 다 좋아할 만한 라면과 팝콘 치킨! 오! 드림이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치킨, 팝콘 치킨 초등학생들 거의 최애 간식일 텐데 이 팝콘 치킨이요 이 안에 시즈닝이 있어서 아이가 직접 솔솔솔솔 뿌려서 이제 싹싹싹 흔들어서 먹으면 또 그렇게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굿즈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너무 궁금해. 아까 봉지라면에 우리 스티커 있다고 했지? 나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스티커. 라면은 한 팩에 4개인데 어쩜 4개인데 스티커를 5개나 주셨지? 아 원래 4개인데 원래 4개인데 당첨된 거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 계란을 터뜨렸는데 쌍알이 나왔어. 노른자 2개 들어있고 막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 아 그러면 우리 식구가 5명이라서 싸우지 말라고 5개 주셨나보다. 엄마 거, 아빠 거, 드림이 거, 소울이 거, 송이 거 이렇게 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이네. 나 송이야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볼까? 오 뭐가 반짝반짝하다. 우와! 송이를 닮은 꿀꿀꿀. 토끼! 우리 소울이가 스티커 완전 매니아거든요? 온 집안에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녀가지고 소울이 갖고 싶은 걸로 골라. 하나 나 핑크했어. 소울아! 소울아 일로 와봐. 소울아 이것도 하나 뜯어보자. 하얀 라면에는 뭐 있을까 뜯어보자. 우와! 우와 소울아! 야 너 신발 가져와봐. 소울이 오늘 신고 저 크록스 신고 왔잖아. 우와! 로켓이다! 로켓! 귀여워.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흔들흔들 팝콘 치킨. 오 여기 또 있다 스티커. 요즘에 이게 유행인가 봐요. 확실히 아이들이 이런 재미 요소가 있으면 좋아하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의 이 마음을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그 해보셔서 엄마들 아시죠? 에어프라이어 이 튀긴 냉동 그 식품은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야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건 어떤 치즈 팝콘이야? 치킨인데 팝콘 치킨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짜장맛, 치즈맛 뭐 이런 식으로 이따가 소울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뿌려보자. 우리가 두 봉지를 했기 때문에 한 12분 정도는 돌려야 돼요. 아니야 13분. 어린이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줘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하지만 아 나 이거 너무 귀엽잖아. 판다 모양 어묵. 아니 이 작은 어묵에 이렇게 정교하게 판다의 얼굴을 넣으셨지? 너무 귀엽다.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무슨 고추장 같다. 절대 남기지 않으리라. 됐어. 귀여운 내 친구 판다. 우와. 자 얘들아. 핑크색이다. 우와 요거는 우리 소울이 먹을 하양라면. 판다라. 여기 판다가 돼 있네. 맛이 어떤지 먹고 우리 반짝이들한테 너희들이 얘기해 줘야 돼. 오빠 한 나도 입만. 우리도 좀 먹어보자. 아, 하얀 거. 잠깐. 이거 뺏어 먹어요. 응? 야 너무 한 입 먹자마자 그 곰탕 국물 맛 같은 게 확 난다. 그지 드림아. 송이 맛이 어때요? 송이야. 고소해. 소울이 말대로 진짜 고소하고 곰탕 맛 나고 간이 잘 돼 있고 간이 맛있게 잘 돼 있다. 그거랑 더 뺏어 먹고 싶은데 이게 안 줘. 너에겐 빨강 라면 있다. 응? 자. 드림아 너 어째 굶었어? 야 내가 드림아한테 좀 줬어.
원래 하시들이 다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림이가 진짜 라면 좋아해요. 라면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얼음 라면 그 막 자극적인 라면 먹이는 거 사실 좀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라면이 나온 게 저는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아무래도 어른들 먹는 라면보다는 좀 덜 맵고 덜 짜고 덜 자극적일 것 같아서. 어떤 이 드리마? 무슨 맛이냐면은 매우 순한 맛. 아 진짜 그럼 안 맵다는 거네. 엄마는 또 이제 라면은 이 뚜껑에다 먹는 게 제맛이지. 엄청 짜지도 않아. 야 너 이제 이거 먹어라. 야 이건 소울이도 먹겠어. 애기들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 매운 라면인 것 같아. 밍밍한 그런 맛이 아니야 절대. 진짜 이 있을 맛이 다 있는데 매운맛 짠맛이 다 있어.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진짜 밥 말아먹고 싶어. 밥 말아먹고 싶어. 엄마 이 핑크 판다. 자 얘들아 우리 이 팝콘 치킨도 맛을 봐야 되는데 어 얘들이 이거 팝콘 치킨 이거 쉐킷쉐킷 해서 먹어야 되는데 못 참고 막 집어먹었어. 맛있어? 이거를 우리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대로 꺼냈던 그대로 요 봉지에다가 다시 넣을게요. 달콤 치즈맛 맞아 바로 그거. 자 소리 오빠가 투하. 너 투하. 네 알았어. 자 각자 들어 쉐킷쉐킷 할 거예요. 자 어 소리 어 소리 잘한다. 우와 잘한다. 야 그러다 가도 잘하려 꿈이었어. 표정 꼭 그런 표정 해야 돼? 야 이거 완전 치킨 가게를. 우와! 야 치킨집 시킬 필요가 없어.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말 자자자 포크로 손으로 엄마? 하세요. 여러분들 뿌링크 치즈 같아. 맞아 자자 포크로 시식 하세요. 나는 나 이거 짜장 잔뜩 묻은 거 하나 먹어볼래. 포크 야 주림아 너 이제 니네 학교 앞에 거기 가서 그거 시켜먹지 말고 엄마가 이거 집에 쟁여놓을 테니까 집에 와서 이거 먹어. 파아빠 있었으면 바로 맥주캔 땄습니다. 엄마 반짝이들 중에서 육퇴하시고서 혼자 쓸쓸히 그 혼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쉐킷쉐킷 해서 드세요. 잔잔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떡밥을 먹게 될 때가 있었잖아. 그치 쌀이 없어서. 쌀이 다 떨어져. 쌀이 다 떨어진 적 있었어. 빨리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밥을 미처 미리 못 해놨을 때. 아 그래서 이게 수분 함량이 많다는 건 결국은 조금 더 찰진 부드러운 즉석밥 그리고 더 부드러운 즉석밥 어떤 이 단계별로 있나 봐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안 씻고 그냥 삼켜도 입안에서 정말 부드럽게 녹아.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약간 지른 밥을 선호하거든요. 완전 느끼 않아요. 어, 나 이 밥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 내가 가져가서 먹어야겠어. 알았어. 근데 이거 진짜 송이밥. 이거 엄마가 늘 우리 반찬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이게 저기야. 저희가 이렇게. 자, 송이가 먹고 얘기해줘. 정말 부드러운가요? 얼만큼 부드러워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부드러워. 아이스크림보다 더 부드러워? 엄마 누구야? 많은 고민을 하고. 왜냐면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이게 진짜 맛있고 진짜 재밌고 진짜 좋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예, 좀 많이 이렇게 고민. 어머! 송이야! 뭐 하는 거야! 송이야! 정말 되게 맛있었나 본데 되게 엄청나게 맛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림에서 새롭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출시해준 푸디버디 우리 식품들을 좀 먹어봤는데요. 맛있고 재미있는 정말 훌륭한 메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오늘 덕분에 즐거운 식사했던 것 같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집에 어차피 아이들과 함께 드실 거라면 조금은 안심이 될 만한 그런 이 메뉴들을 꼭 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운 컨텐츠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신난다. 아 오늘 맛있다. 반짝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 맛있다.
꼬리 막 알뜰하게 저거를 지금 싸간다고 저렇게 지퍼백에다가 담았어. 그거 어제 내일 그거 누구 주려고 쌌어? 아빠 갖다 주려고? 아 혼자. 효자다 효자.